제가 먼저 이렇게 이게 도움말인데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제 해당 공룡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건 티라노 모양 태그인데 이 티라노 태그를 올려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티라노의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V를 보고 싶으면 TV 태그를 올려놓게 되면 이렇게 해당 공룡에 맞는 영상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관련된 티라노에 관련된 책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책 태그를 올리면 티라노사우루스에 관한 책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공룡을, 그러니까 이거 아파토사우루스인데요. 이제 이 공룡을 올려놓게 되면 이제 아파토사우루스에 맞는 영상이 나오게 되죠. 역시 책의 내용도 아까는 티라노인데 이제 올려놓은 태그에 맞게끔, 네, 이렇게 아파토사우루스에 대한 책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